거의 10년을 당뇨로 고통받았다는 오늘의 주인공.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김정세 씨의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40대 중반 비교적 젊은 나이에 찾아온 당뇨. 한창 일할 나이인데다 특별한 이상 징후가 없었던 터라 건강에 문제가 있을 줄은 몰랐다는데요. 게다가 당뇨에 대한 인식조차 부족했던 터라 무엇을 어떻게 대처할지 몰랐답니다. 그때만 해도 한참 일할 시기라서 약만 먹고 특별히 더 이상 뭐 다른 건강관리는 좀 어렵게 생각하던 시절이에요. 병원에서 한 달치제 2만원 봉지로 하나씩 주는데 약을 약 숫자가 이제 처음에 한 알 두 알에서부터 많게는 한 7~8알 이렇게 늘어났었죠. 그렇게 9년을 보내는 동안 몸에서는 점점 이상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몸이 처질 정도로 피곤한 것은 물론 손발이 늘 저리고 심지어 밤잠을 설칠 정도로 저림 증상은 점점 심해져 갔습니다. 굉장히 피곤해지는 거야. 그때 일을 할 때니까 일을 해도 자꾸 처지고 몸이 틈만 나면 그냥 어디 누울 때만 있으면 자꾸 눕게 되고 그래서 야 이거 문제가 있다. 이거 이제 약이 잘 안 넣는구나라는 걸 느꼈을 때 TV에서 양약을 한 15년 이렇게 먹으면 취장 기능이 완전히 상실을 해서 양약을 그렇게 오래 먹으면 안 된다라고 이제 그 한의사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를 듣고 이제 한의사하고 통화를 하게 됐죠. 그래서 비싸요 한약이. 한약을 한 3년 먹었어요. 어떻게든 당뇨를 다스려보겠다는 마음에 급기야 한약까지 복용했다는 김정세 씨. 하지만 3년을 꾸준히 복용했는데도 혈당 관리에 실패. 오히려 건강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안 좋아졌다는데요. 특히 몸이 약해지다 보니 조금만 무리를 해도 허리에 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건강에 대한 걱정이 점점 늘어만 갔는데요. 가장 큰 거는 산에 갔을 때 저혈당 오는 거. 기운이 쪽 빠져. 그냥 산에 갔다가 살짝 주저앉아서 진짜 꼼짝을 못할 정도로 이게 뒤로 딱 쓰러 어디고 누워야 될 정도로 힘이 쪽 빠지는 거지. 와 이게 저혈당이라는 걸 다 가는 순간에 아주 식은땀이 쫙 나요. 저혈당이 아주 핑 돌지만 갑자기 식은땀이 확 쏟아진다고. 그러니까 그냥 이 처음 겪는 이제 그거죠. 그렇죠. 이제 그게 이게 쓰러지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걸 이제 처음 겪었죠. 저혈당 증세에 쇼크를 받은 이후 김정세 씨는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바로 치료 방법을 바꿔보기로 한 것. 그 결과 무엇을 해도 떨어지지 않던 혈당 수치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답니다. 뭐 있어? 빼서? 아침 식후에 365, 점심 식후에 410. 이렇게 되던 게 이제 수치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제가 9월 7일 날 퇴원을 했는데, 그때는 125, 105, 뭐, 170 이렇게 나온 적도 있지, 뭐, 180 이렇게 나온 적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뭐, 400대, 300대 하고 확 차이가 지죠. 3,400대였던 혈당 수치의 놀라운 변화. 그렇다면 김정세 씨의 지금 현재 혈당 상태는 어떨까요? 몇 나온 거예요 지금? 96. 아 6개월 되는데 내가 지금 얘기했던 어떤 부작용 이런 거는 전혀 없죠. 자다가 뭐 다리가 저려서 마비가 온다든지 뭐 피곤하다든지 잠을 못 잔다든지 그런 걸 한 번도 느낀 적이 없어요. 그런 부작용이 없어서 아 이게 그동안에 내가 몰랐던 건데 이게 인슐린 부족으로 생긴 어떤 그런 부작용이었구나. 내가 다치고 이러는 게
지금은 그런 걸 전혀 못 느끼니까. 김정세 씨는 요즘 건강관리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위해 운동에 열심이라고 하는데요. 운동화 끈을 발에 맞게 잘 묶으면 준비 완료. 15분 정도면 돼요. 이제 1층부터 3층 올라가는데. 이거를 하루에 얼마나 세 번. 네.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팔을 흔들어서 이렇게 지겹지 않고 팔 운동도 같이 가 돼서 주로 하루 세 번 1층부터 30층까지 부지런히 오르락내리락하는 김정세 씨. 한 발 한 발 힘차게 내리는 그의 모습에 뭔지 모를 자신감마저 묻어나 보이는데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당뇨를 정복해 나가겠다는 김정세 씨의 굳은 의지가 엿보입니다. 당화혈소 10.3이에요, 제가. 들어갈 때 10.3으로 갔는데 지난달 3개월 뒤인 12월 초에 갔을 때 6.8에서 6.8. 10.3, 6.8로 떨어뜨렸고 이제는 정상인은 6.5 이하거든요. 6.5. 그 6.5 안으로 들어오는 게 목표예요, 당화혈소가. 스스로 싸움이라니까, 이게 자기하고 싸움이라니까요. 이거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거예요, 이거. 스스로 싸워서 뭐 될 수 있으면 거의 매일 지켜. 6개월 만에 이뤄낸 건강 회복의 비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본인의 의지력이라고 강조하는데요. 당뇨를 이겨내기 위해 자신과의 싸움을 시작한 김정세 씨의 굳은 의지에 박수를 보냅니다. 화이팅!